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소바 전문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테우치소바 간판을 걸면 손님은 무슨 의미인지 또는 손으로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저 손으로 만드나 본데 또는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메밀면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실 수도 있고 말이죠. 테우치소바를 모토로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식당을 간단하게 상상해보면 작은 식당 창문 안쪽에서는 그날 팔기 위한 소바를 메밀가루를 뿌려가며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소바를 만드는 이유는 정말 살아있는 메밀의 맛과 향기를 손님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테우치소바 전문점을 차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소바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카하시 쿠니히로 장인은 자루소바 한 가지만 팔았습니다. 나는 소바의 신이야 라는 듯이 단출한 메뉴 구성인데요. 자루소바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장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는데 3분이 안 걸리는 음식을 남들이 열광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인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우치소바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건 식당들은 어떤 메뉴를 만들어야 할까요? 궁금해집니다. 우선 원칙은 세울 수 있겠습니다. 다카하시 쿠니히로 장인처럼 단 한 가지 메뉴로 영업을 해나갈 수 없지만 전문점에 어울리는 메뉴들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가령 너무 뜨거운 육수를 끼얹어 나가는 국물 종류의 소바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앙카케 소바도 어울리지 않는 메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뜨거운 육수에 전분을 풀어 테우치 소바에 뿌리면 잠깐 사이 흩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요. 카케 소바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앙카케보다는 온도가 낮은 탓에 좀 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메밀가루 함량이 높은 소바와는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느낌은 우리나라, 일본 모두 다르지 않은데요. 국수를 먹는데 숟가락으로 먹는 것은 반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카케소바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하는 걸까요? 이웃나라 지하철역 앞에 서서 먹는 소바집은 메밀 함량이 극히 적습니다. 우동면이라는 것이죠. 3에서 500엔 사이에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요. 테우치소바집의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같은 메뉴인데 장소에 따라 50% 차이가 난다면 원재료 함량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생각일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탄력입니다. 카케소바의 뜨거운 육수 속에서도 탄력 있는 면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가루 아니면 힘들 것입니다. 고품질의 테우치소바를 원하는 손님은 많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메뉴의 한 끼를 배부르게 먹기 원하는 손님도 있고 말이죠. 여기서 식당의 선택이 갈릴 수 있는데요. 뜨거운 앙카케 메뉴 등에 두루 맞는 면발을 준비할 것이냐, 고품격 소바도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소바 매니아들을 위한 테우치소바 본연의 맛에 충실할 것이냐, 다양한 메뉴를 위한 다운그레이드 한 면발도 같이 파는 길을 택할 것이냐, 또는 닭고기 덮밥, 튀김 덮밥 등의 밥 종류로 정식 메뉴를 개발해서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니아는 마니아대로 이게 전문점 메뉴야 하면서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소바는 그저 쫄깃하고 검은색의 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배부르게 한 끼 먹으면 좋은 분들이라 전문점스럽게 메뉴가 단출하고 가격에서 아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메뉴의 확장은 무궁무진하지만 카키아게나 카레, 마 등 계속 끼워넣게 되면 테우치 소바 전문점 한 곳에서 전부 다룰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왕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달았다면 그에 맞는 정확한 메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